나는 호영이를 보는 것을 무지무지 좋아한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23시간 59분 60초 동안 널 보고 싶어. 반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먹이 뭐겠어? 또 배고파서 그렇겠지. 아하! 아니야! 사실 나! 요새 호영이 얼굴을 많이 못 봐서 슬퍼. 호영이? 하긴 요즘 호영이 엄청 바쁜 것 같더라. 학원 수업이 밤 12시에 끝난다며? 아! 차라리 연예인을 좋아할걸.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괜히 공부 잘하는 애는 사겨 갖고 학교 있을 때라도 많이 봐도. 잠깐, 근데 반지 넌 머리 안 감았냐? 호영이가 바쁘니까 왠지 감기 싫더라고. 숙제는 해왔어? 아니, 호영이가 바쁘니까 왠지 하기 싫더라고. 세수는 했냐? 아니, 호영이가 바쁘니까 왠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뺀 게 아니야. 호영이를 많이 못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근데 차라리 호영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런 괴로움도 없을 거야. 또 오버한다.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정말 호영이를 안 좋아할 수 있어? 아, 호영이에 대해 나쁜 생각할래? 호영이는 못생겼다, 못생겼다. 호영이는 까불다, 까불다. 호영이를 미워하자, 미워하자. 반지야, 오늘 일찍 왔네. 모자 귀엽다. 하하, 호영이가 제일 좋아. 미워할 거라며. 어? 누굴? 나는 호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제일 좋다고. 반지야, 얼굴에 뭐 묻었다. 반지야, 숙제 안 했지? 내 거 보고해. 응, 열심히 할게. 대박. 호영이 본 지 1분 만에 완전 딴 사람이 됐어. 그래, 맞아. 응심이 말대로 학교에서라도 호영이 얼굴을 많이 봐주는 거야. 반지야, 넌 안 먹어? 응, 먹어. 괜찮아? 으이구. 남자 화장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호영이 기다린 거야. 호영이 와야 돼. 이 시간이 영원하기. 말도 안 돼. 벌써 끝나다니. 자, 제자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 선생님,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24시간 정도 공부해야죠. 야! 금반지, 너 어디 아프지? 아픈 게 확실해. 나 학원 가야 돼. 나도! 저도 약속이 있어서 가볼게요. 선생님! 얘들아! 반지, 안녕. 나도 학원 가야 돼서. 호영아, 안 돼! 야, 정신 차리고 떡볶이나 먹어. 그래, 호영이 내일 학교에서 또 보면 되잖아. 자. 싫어! 난 하루 종일 23시간 59분 60초! 호영이가 보고 싶어! 아우, 진짜! 아, 그럼 너도 호영이랑 같은 학원으로 바꾸면 되잖아!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심아, 고마워! 역시 넌 천재야! 아, 머리! 구리!
근데 이 학원은 엄청 조용하네. 그러게, 우리 학원은 완전 시끄러운데. 허영이다! 허영아! 허영아! 허영이가 어? 못 보네. 괜찮아, 이제부터 이 학원 다니면 되니까. 너무 좋아. 테스트요? 그래요. 우리 학원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곳이라 테스트에 합격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반지야, 어떡해? 그럼 테스트만 합격하면 호영이랑 같이 학원 다닐 수 있는 거죠? 야, 너 자신 있어? 그럼! 나 진짜 무슨 학원에 학생을 차별하냐. 그러게, 공부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학원이지. 반지, 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30점이 뭐냐, 30점이. 그러면서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기는. 기운내 반지야. 맞다, 쉬는 시간에 영상통화하면 되잖아. 안 돼,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엄마한테 휴대폰 압수당했어. 그럼 호영이 학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얼굴 보든가. 네 방 창문 열면 바로 호영이 방 보이는데. 안 돼, 내가 잠이 많아서 일찍 잠들어. 그럼 뭐가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만 보니까 호영이 못 보게 된 범인은 바로 너구만 너. 그렇게 호영이가 보고 싶으면 너도 노력을 해. 나도 내가 좋아하는 미소년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맞아, 임신이 이 미소년 잡지 사려고 한 달 동안 엄마 대신 설거지했대. 아, 주부 습진. 그래, 나도 노력할 거야. 노력하면 금반지지. 하하하하. 오늘은 안 자고 호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얘는 하루 종일 자네. 어제 호영이 기다리느라 잠 못 잤대. 금반지, 어서 일어나. 수업 끝났어. 뭘? 호영이는? 벌써 학원 갔지. 망했다. 반지야, 저녁 먹어. 싫어, 입맛 없어. 이것은 삼겹살 냄새! 아싸, 거기! 맛있어! 입맛 없어서 안 먹는다더니. 상추 싸서 먹어. 안 돼! 상추 먹으면 졸립단 말이야. 오늘은 고기에만 집중하겠어. 너무 많이 먹었어. 하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괜찮아, 뽀삐야. 너무 졸려서 눈 못 감게 붙인 거니까. 너무 아파서 더 못 붙이고 있겠네. 호영이는 아직 안 왔네. 난 이렇게 호영이가 보고 싶은데. 호영이도 내가 보고 싶을까? 어? 이 종이 쪼가리들은 뭐지? 아이, 누가 남의 창문 밑에 쓰레기를 던져놨어! 그래, 내가 오늘은 안 자고 호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 거야. 난 할 수 있다.
반지 자나 보네. 반지는 전화 압수당해서 하루 종일 통화도 못하고 아쉽다. 반지야, 나 호용이. 나는 지금 집에 왔어. 반지는 아직 내 쪽지를 못 봤나? 언젠가 보겠지. 반지야, 잘 자. 오늘 학원에서도 네 생각 많이 했어. 내일 학교에서 보자.